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킨 시부현 원장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건조한 시기라 이 보습이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스킨 부스터 시술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 스킨 부스터의 종류가 정말 많다 보니까 어떤 스킨 부스터가 나에게 맞을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수많은 스킨 부스터를 종류별로 비교 분석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스킨 부스터 대분석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필로가 NCTF 135 주사죠. 일명 샤넬 주사에 대해서 대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종류의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보지만요, 결국 꾸준하게 쓰게 되는 제품은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은 적으면서 환자분들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샤넬 주사를 사용해온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샤넬 주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뒷부분에 이 샤넬 주사 시술 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새로 나온 주사제나 또 레이저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까다롭네요. 그래서 아무리 뭐뭐의 효과가 좋다라고 해도 직접 눈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효과를 잘 안 믿는 편인데요. 이 샤넬 주사는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게 꽤 오래전이죠. 한 7, 8년 전쯤에 제가 봉지기로 일하고 있을 때 그 병원에 샤넬 주사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부가 좋아지는 주사가 나왔다라고 듣고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요. 제가 담당하던 연예인분이 그 샤넬 주사가 핫하다고 하던데 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은 수년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피부 상태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얇은 분으로 항상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보였고요. 또 이제 광대 쪽에는 이 난치성 색소가 있는데 또 토닝 알러지가 있어서 토닝 같은 색소 레이저도 세게 할 수가 없어서 만성적으로 색소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2주 간격으로 샤넬 주사를 하셨는데요. 2회차 때까지는 약간의 호전 정도를 느꼈지만 이 3회차 때부터는 제가 봐도 그 거칠었던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보이고요. 또 안색이 굉장히 맑아지면서 광대 색소가 연해져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시술을 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던 피부가 이 샤넬 주사 후에 좋아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 샤넬 주사의 효과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그 후로 샤넬 주사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샤넬 주사의 효과는요, 이 샤넬 주사 회사에서 주장하는 효과 말고요, 제가 오랜 기간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직접 받은 피드백으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샤넬 주사의 효과는요, 피부의 건조감 개선, 피부가 촉촉해지고 또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요, 또 얼굴 톤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던 색소를 없애는 시술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색소 레이저를 하셔야 하고요, 얼굴 톤이 맑아지고 환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소 레이저를 하면서 샤넬 주사를 같이 침투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색소 레이저로 자극된 피부 세포가 건강해지니까요, 색소 개선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피부가 건강해지니까 화장이 잘 먹고 예뻐집니다. 네, 샤넬 주사는 이 진피층에 정확하게 침투를 했을 때 피부 개선 효과를 가장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진피층 침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미세한 니들이 박혀있는 롤러 형식의 MTS로 피부에 미세 홀을 낸 다음에 도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요즘은 조금 더 섬세하고 균일하게 홀을 내는 전자동 MTS 기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프락셀 레이저, 또 플라즈마, LDM 등등 다양한 시술 방법으로 침투를 시키는데요. 환자분들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적합한 시술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편이고요. 시술 시 통증이나 멍, 붓기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 화장품도 보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대다수는 쓰고 효과를 보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성분에 알러지가 있거나 또 나에게 안 맞는 성분이 있으면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도 있거든요. 한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생신 선물로 그때 이제 시슬리 크림이 유명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사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어머니가 그거 바르고 바로 트러블이 나셔서 두 번 쓰고 못 쓰셨습니다. 스킨 부스터 주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다수가 효과를 보는 좋은 성분의 주사라고 하더라도 피부 타입이나 또 피부 체질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복불복처럼 일단 한번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냐? 땡! 그건 아닙니다. 물론 효과를 100%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이 숙련된 의사라면 피부 상태를 보고 샤넬 적합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샤넬 주사를 사용한 초반에는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다 권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사용한 지 7년이 넘고 또 많은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통계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샤넬 주사 적합 피부와 또 부적합 피부에 대해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샤넬 주사 시술 전 꼭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샤넬 주사를 권하기도 하고 또 샤넬 주사를 꼭 하고 싶다는 분들도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다른 시술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샤넬 주사 시술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요. 피부가 건조한가입니다. 자, 피부가 건조하고 또 피부가 얇은 분들이 효과를 잘 보십니다. 딱 내 스타일. 이 샤넬 주사에 함유된 성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스킨 부스터에 비해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 누구나 느끼는 효과는 바로 수분감 개선, 피부결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몇 주마다 셀프 시술을 짝 할 때 빠지지 않는 시술이 바로 샤넬 주사인데요. 제 피부가 딱 건성에 얇은 피부여서 저는 샤넬 주사가 잘 맞는 피부 타입이라 수년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부가 크게 건조하지는 않는 분이라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네,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요. 유분기가 많은가인데요. 유분기가 많은 분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코나 미간 이렇게 T존에만 유분기가 많은 분인지 아니면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많은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T존에만 유분기가 많고 눈가나 볼은 건조한 분이라면 샤넬 주사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요. 얼굴에 트러블이 잘 나는가인데요. 얼굴 전반에 피지분비량이 많은 분들 중에서 평소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라면 저는 샤넬 주사보다는 리쥬란을 권해드립니다. 왜 우리가 진짜 찐득한 유분기 많은 크림 바르고 좁쌀여드름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샤넬 주사도 워낙 영양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날 정도로 유분기가 많은 분들이 샤넬 주사 후에 오히려 트러블이 악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쥬란을 더 권해드리는데요. 리쥬란은 이 여드름성 피부, 피지분비량이 많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쥬란 안에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지가 많던 분들이 피지량이 좀 줄면서 트러블이 줄었다고들 하시고요. 또 재생 성분이기 때문에 여드름 자국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네. 체크리스트 네 번째는요. 알러지성 체질이신가요입니다. 왜 피부가 민감해서 화장품 바꾸면 바로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 또 접촉성 피부염 등 각종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샤넬 주사보다는 리쥬란을 더 권해드립니다. 이 알러지성 체질이신 경우에는요. 나의 몸 자체가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남들보다 더 높은 분들입니다. 즉 주사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확률이 남들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샤넬 주사는 50여 가지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스킨 부스터들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알러지성 체질이신 분들에게는 알러지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쥬란 주사는 이런 부분에서 우월한데요.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딱 한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성분 자체가 면역 반응이 거의 안 생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러지성 체질이신 분들에게는 리쥬란 주사를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스킨 부스터 대분석 1탄으로 필로가 샤넬 주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시술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요. 원장님 저 시술하고 피부 너무 좋아졌어요 하시면 그때 정말 기분이 좋고요. 반대로 시술하고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오시거나 하면 저도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요. 물론 사람 피부 상태나 또 컨디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제가 할 일은 항상 시술 전후를 분석하고 또 연구를 해서 시술 전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고 또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시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샤넬 주사 전 체크리스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 스킨 부스터 대분석 2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